너는 진실을 모른다고 했지. 그렇다면 네가 정령들의 편에 설지 아니면 나의 곁에 설지 네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하거라. 너는 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만 해. 너를 죽인다면 나의 기분이 풀어질지 모르나 상황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 게다가 당장 우리는 아폴리온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네가 나를 돕지 않을 이유는 없고 나도 활용 가능한 전력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나는 게이트를 연 너희를 절대 용서 못해. 그렇지만 별님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종말의 예언으로부터 추측하자면 아직 끝이 아니야. 아까 나타난 마리마는 자신을 죽음이라 칭했고 비비안은 스스로를 역병이라 칭했지. 그렇다면 아직 전쟁과 기근이 남아있어. 게다가 지상을 굽어살피는 오래된 등불마저 그 빛을 잃으면 추방된 신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려면 어쩌면 너희와 협력하는 건 필연일 수도 있어. 그래, 거기까지 파악한 건가? 별의 예언자? 이 예언의 정확한 뜻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설마 그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이야기가 길어질 거다. 상황을 봐서 설명하도록 하지. 일단 그럼 먼저 현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 논하도록 할까? 상대의 병력수 자체는 적지만 그중 천사형 정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황을 봐서는 아마도 비비안이 뒤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겠지. 그 녀석은 기원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정령이야. 최악의 경우 적들에게 가세한 정령들 또한 정령 술사 없이도 본래 힘을 발휘할 방법을 보유했을지도 모른다. 성가시군. 아담의 모든 능력 제한을 해제한 후 적진에 단신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책은 아니다. 아담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게 좋겠지? 하지만 소규모의 정예 부대를 편성하려 해도 지금은 그럴싸한 인재가 없군. 동결시켰던 스페어 정령을 해동시키는 수밖에 없나?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네가? 그동안 제안할 만한 전력이라도 찾아둔 건가? 저 구원자가 데리고 있던 정령, 그중 한 개체가 상당히 이질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폴리온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 그대로다. 폐하의 부름을 받고 소환에 응하기 직전 내가 기록한 광경을 보여주도록 하지. 너희들을 소멸시켜주마. 글쎄, 어떨까? 그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잘도 허세를 부리는군. 기원을 잃어 열화된 너희가 내 상대가 되리라 생각하나?
말은 오랫동안 전투를 치러온 정령들이라 그런지 추정 전투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오래 버텼지만 결국에는 그뿐. 이제 끝이다. 제거하려 한 순간 이변이 발생했다. 분명 그 정령이 구성하는 핵은 이 검으로 확실하게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령은 소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저 어두운 기운은 대체 뭐지? 분명 린지 같은데 린지가 아닌 듯한. 다른 두 정령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는 단번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폐하를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었던 나였기 때문에 단한 도스 죽은 불을 내어 싸고 있던 타나토스의 기운이 그 정령을 잠식하고 있었다. 본래라면 그 정령을 죽음으로 이끌어야 했던 기운이 어째서 이제 그 정령의 핵과 융합되어 있는 상황. 네가 바로 죽음을 부른 자인가? 반쯤 의식이 없는 그 정령은 죽음의 권능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기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